네, 이번에는 그림 영역과 차트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건 차트 영역이고요. 그리고 안쪽은 그림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에 배경으로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탭에 자, 배경이라고 하는 그룹에 그림 영역 그리고 기타 그림 영역으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깔을 채울 때는 단색 채우기를 눌러서 한 가지 색깔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고자 할 때에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 그라데이션의 그 중심점이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색깔을 변환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심점 원의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중심점 2의 색깔, 중간색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점 2의 색깔, 자, 원하는 색깔 중에서 좀 연한 색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중심점 3의 색깔은, 여기 아래쪽 부분에 그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한 색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선형, 방사형, 사각형, 경로형,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이나 질감으로 채우고자 할 때는 네 번째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차트 영역 부분에 차트 영역이 이쪽이죠. 이게 이쪽 부분에 그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차트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자, 우리 레이아웃에서 자, 레이아웃에서 보시면은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자,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자, 그림 영역 부분을 자, 클릭한 다음에 자,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차트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영역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차트 영역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차트 영역에 대한 그 현재 선택되어 있는 차트 영역에 대한 선택 영역 서식을 바꾸기 위해서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자, 우리 질감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감 중에서 자, 우리 꽃다발이라고 하는 그 질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자, 여기 그 이름들이 좀다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 꽃다발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자, 질감을 선택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면, 차트 영역에, 자, 이런 질감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그 차트 제목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그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차트 제목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곳에 그 차트 제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으로 바뀌고, 그림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영역에,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현재 선택된 그 선택 영역 서식 자, 들어오셔서 단색으로 채우는데 자, 흰색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위치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 그 모음에서 디자인 탭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차트 스타일에 보시면은 차트 이동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차트 위치를 바꾸는 차트 이동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자, 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차트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 텐데요. 자, 이름을, 자, 우리 여기 그 이름을 수능평가라고 한번 새 시트의 이름을 수능평가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이 차트를 이동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아, 수능평가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름을 수능평가 결과표 차트라고 이름을, 요거는 시트 이름이 똑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능평가 결과표 차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수능평가라고 되어 있는 아까 그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데이터가 있던 그표 앞쪽으로, 앞쪽 시트로 자,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가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그 IGQ나 아니면 엑셀 커멀 시험에서 차트 이동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차트를 이동하는 문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